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한 학과의 특성이 무엇보다도 지금 솔브리지에서는 예전에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있었는데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고 지금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제출했어요. 1단계 서류 100%고 5배수인데 이미 여러분들 다 통과했을 거야. 5배수 정도가 아마 지원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무조건 다 면접장 가야 된다. 그리고 1단계 서류 70%, 면접 30%. 22명이야, 22명. 그러면은 5배수만은 100명이 넘어. 근데 100명 정도 지원 안 했어. 그래서 솔브릿지 다 면접장 가야 돼요. 다 면접장 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데는 뭐 앤디컷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솔브릿지가 최고야. 그래서 솔브릿지로 가는 게 좋다. 솔브릿지는 근데 처음서부터 이거는 어학 돼야 돼. 어학 점수가 있어야지. 얼마 이상일 때 처음에 좀 좋아했었지. 처음에 얼마 이상이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학부는 토플 점수가 좀 낮아도 장학금이 적은데 솔브릿지는 장학금이 좀 점수가 높습니다. 4년제 4년 받아요 이거 여기. 네. 오. 합격하면은 좀 고민이겠는데. 네? 4년 동안 등록금이면 엄청나잖아. 얼마야? 거의 뭐, 연간 요새 보면은 사립대가 700, 1400, 1500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뭐야, 6천만 원이야? 아, 그렇지. 1500. 1년에 1500이니까 학비만. 여러분, 근데 학비만 쓸것 같아? 뭐, 기숙사비 들어가지, 뭐, 또 뭐, 책값 들어가지, 용돈 써야지, 가서 술 먹어야 돼. 어쨌든, 근데 이제, 어유 그래도 뭐, 어학 점수 이렇게 좋은 학생은 뭐 4년 장학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조금 고민이겠다. 만약에 여기 붙었는데 서울권에 붙으면은 여기는 장학금 주는데 과정도 되게 좋아. 마케팅, 파이낸스, 엔트레프레너십, 테크놀로지, 이것도 좋잖아. 데이터 애널리시스 그런 것도. 오케이. 그래서 22명인데 22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제 전형 방법입니다, 솔브릿지. 일단은 이제 아까 봤듯이, 5배수인데, 이 5배수가 큰 의미가 없다. 5배수 안에는 다 들어간다. 왜냐면은, 5배수 경쟁률을 못 채워. 이번에 솔브릿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죠? 네,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을 거야, 그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노리세요. 다 면접장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수능 최저 없고요. 수능 최저 없고, 1단계가 700점이야, 700점. 70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300점. 그래서 1단계 통과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5배수라는 걸 많이 뽑기 때문에 다 5배수에 들어가. 지원자가 5배수를 안 넘어. 그게 한림대랑 솔브릿지의 특성이야. 그래서 그냥 일괄 합산형이다 이렇게 봐도 큰 관계는 없어. 모양은 다단계야. 모양은 1단계 5배수 뽑고 2단계 면접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냐. 1단계가 5배수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냥 일괄 합산형이다 이렇게 봐도 관계는 없다. 자, 솔브릿지 경영. 면접 평가 방법입니다. 우선 서류 평가 부분이죠. 학교생활 기록부인데 여러분들은 다 해외고에서 왔기 때문에 바로 뭐다? 학생부 대체 소식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서류를 좀 냈고 그래서 5배수 부분인데 역시 5배수 다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인데 오늘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자, 면접에서는 뭐냐면은, 자기 교육 목표. 내가 왜 솔브릿지에 가서, 배우려고 하느냐. 내가 왜 솔브릿지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려고 하느냐. 요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나의 미래 퓨처 골, 나의 미래의 목표가 무엇이냐. 요게 확실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야? 도전 정신. 그래서 나는 글로벌 무대에 어떻게 나아가겠다. 네, 이런 부분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 따른 뭐야? 열정, 그 다음에 리더십. 요소들이 되게 다양하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면접관 질문으로 평가한다. 사실 딱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얘는 뽑아야겠다. 이 친구는 우리 대학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여기는 영어로 수업을 하는데, 얘는 그냥 한국어 쪽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솔브릿지 말고 같은 우송대에 좀 다른 학과, 일반 학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걔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자기의 의지와 열정을 면접관에게 잘 어필을 해야 돼. 막 면접관이 막 다가간다는 느낌을 줘야 돼. 그냥 그게 아니고 틱틱하게 나 뽑으려면 뽑고 말만 하라 뭐 이러면 누가 뽑겠어? 절대 안 뽑아. 그거.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고 아까 봤듯이 면접 점수가 300점 30%인데 사실 1단계가 그러면 서류 편차가 맞냐? 아까 그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700점, 600, 700점, 뭐 640점, 뭐700 몇점 이렇게 해서 70점씩 60점씩 차이가 많이 났잖아. 여기에서 1단계 성적이 서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편차가 안 나. 여기서는 100점서부터 300점까지 있을 수가 있어. 0점서부터 300점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0점서부터 700점까지 존재하지는 않아. 대부분 서류 내면은 기본적으로 점수는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서류 평가 성적 그 자체는 점수 비중은 높지만 실질 반영률은 높지 않아. 그다음에 실질 반영률 중에서 상대적 실질 반영률이라는 것이 있어. 내 같이 이제 그 지원했던 애들이랑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별로 차이 안 나. 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 결국은 뭐야? 면접에서 뽑는다는 거지. 자,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다시, 그러면 이제 썰부리지. 지금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어차피 너도 이거 여기 지원했잖아, 너. 그럼 너는 어차피 너는 뭐다 해야 돼.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돼. 자, 학생부 종합에서 이제, 3개 역량을 봅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근데 여기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뭐야? 전공 적합성이랑 인성. 어, 두 개가 타이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 성적, 학업 역량 20%인데? 면접에서 이거 지금 뭐냐? 그 평가 기준이잖아. 학업 역량은 20%야, 20%. 지금 면접 평가 중에서의 면접이 몇 퍼센트? 여기 아까 30%잖아. 그 면접 30% 중에서 각각의 비율을 나온 거야. 그럼 면접 30%에서 학업 역량이 20%면은 30%에 20%니까 요거 전체가 전체 100% 중에서는 그럼 몇 퍼센트야? 아이 뭐야 이렇게 산수들을 못 해가지고 불과 6%야. 30%에 20%니까. 그러면은 30%에 40%는 요거 몇 퍼센트야? 총 전체 중에서 12%야? 요것도 뭐야? 12%야? 그럼 다 합쳐봐. 12, 12, 24에 6을 더하면 얼마? 딱30% 나오잖아. 그래서 면접 비중이 30%인 거야.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요소지. 학업 역량 부분과. 근데 면접에서 이걸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서류로서 이미 파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작아. 근데 면접에서는 뭘 보고 싶어? 두개 중에 더 중요한 건 뭘까? 대학에서는, 아, 우리는 인성을 봅니다. 이게 인성, 이거 되게 중요하다. 퍼스널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에서는, 아, 물론 인성 안 되는 애를 안 뽑겠어, 안 뽑겠지. 요거는 사실은, 패스 오어 페일, 요런 경향이 강해. 40%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 PF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본 학생이 있고, 못본 학생이 있으면은, 대부분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아닌 학생들은 걸리는 현상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편차가 꾸준히 있어. 예, 전공 적합성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별력은 여기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네, 솔브릿지 국제경영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 지원 동기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하러 왔습니다. 솔브릿지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 버스 광고 보고 왔는데요. 버스에 뭐라고 돼? 이응시읒대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어? 나는 한국에서 유학 간다. 그래서 이제 우성대 광고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돼?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가 구체적인가? 왜 솔브릿지 국제경영이냐 이거야. 지원 동기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돼. 60초 준비하지 말고 아예 90초 준비해 그냥. 이거 길다고 해서 그만하세요.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다 들어줘. 그래서 무조건 지원 동기를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해야 돼. 왜? 이 대학 자체가 뭐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단과대로 모집하잖아. 그러니까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 활동과 노력들이 활발한가? 전공 관련 활동과 노력들이 활발한가 하는 건데, 이미 서류는 제출했고, 그럼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로 해야 돼. 여기서 솔브릿지에서 이 전공은 뭐야? 그래서 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 내가 국제경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건데, 예, 지원 동기 구체적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서 있잖아, 꼭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항상 지원 동기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은 나의 주관적인 이유.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내 자신이 국제적 역량이 있으니까. 나는 글로벌 의사소통 능력이 된다. 영어 잘한다. 이런 부분 거가 있고, 또 하나 뭐야? 주관적 이유는 나의 뭐다? 소망이나 바램이나 이런 부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역량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다? 내가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전공이고 그 분야에 내가 희망을 하고 있다. 주관적 이유지. 그래서 지원 동기가 국제 경영을 통해 가지고 국제 경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걸 전공하고 싶다 이거야. 왜 내가 전공하고 싶냐 그걸 밝혀줘야지. Why do I wanna major in international business at Solbridge?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주관적.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뭐야,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 요거는 뭐냐면은 나의 이유가 아니야.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뭐야, 나를 불러줘야 돼. 이거는 why do I wanna major in international business? 요거 뭐야, why do I have to major in international business야. 내가 왜 그러면 이 전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거는 뭐다, 무엇보다도 현재 모든 기업들은 지금 뭐야, 다국적 기업화 되고 있어. MNC 안 하고서 여러분들이 장사하려고 가지고 되겠어? 기껏 메뚜기 이마빵만한 이 대한민국 요 땅에서, 그 인구 계속 줄어드는 그 국가들에서, 거기서 뭘 먹고 살죠? 안 돼요. 우리는 인구 주는 거 이제 막을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네덜란드처럼 돼야 돼. 싱가포르처럼 돼야 되는 거야. 걔네 어떻게 돼? 작아, 되게.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어. 근데, 룩셈부르크 봐봐. 우리보다 뭐, 국민소득, 1인당 GDP가 10만 불이 넘어가. 뭘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치?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Domestic business? No, 안 돼. 국내 영업해가지고는 안 돼. 무조건 뭐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뭐다? 국제 경영을 해야지만 뭐다? 이것에 우리의 뭐다? Survival. 생존이다. 살아남는 길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으려고 뭐 해야 돼? 국제 경영 전공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뭐다? MNC의 뭐다? MNC가 뭐 하는 거? FDI 하는 거 자체가 뭐다? 이 자체가 뭐다? 하나의 이제 최근 경영의 뭐다? 트렌드다, 트렌드.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그런 지원 동기가 그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게 좋다. 다음. 야, 요 두 가지만 하는데도 그렇게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학업 및 진로 계획이야. 대학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솔브릿지 4년 왔어. 뭐 배우겠냐? 무조건 커리큘럼 잘 챙겨야 돼. 그런데 가장 좀 유치한 답변, 거기 그대로 읽는 거야. 1학년 때 뭐 공부하고, 2학년 때 뭐 공부하고, 3학년 때 뭐 하고, 4학년 때에서 뭐 졸업하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쟤는 그냥 저거 외우느라고 좀 힘들었겠네. 이런, 안 되죠. 내가 있잖아, 학업 계획을 할 때는 좀 그 커리큘럼을 보고 관심 있는 과목을 끌어내야 돼. 국제협상론이다, International Negotiation이다. 왜 그럼 내가 국제협상론에 관심이 있는지, 내 분야랑 연결해가지고. 다국적 기업 경영이론이다,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전략이다. 그 각 과목들을 갖다가 한번 쭉 봐봐야 돼. 국제 마케팅 이론이다, 뭐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거에 대해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부분 것을 잘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 What is your future goal after graduating from Solbridge International Business? What is your specific future plan? 아, 참,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어 면접이다. 참, 한국어 면접이에요. 한국어 면접. 왜? 학생부 종합이니까.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전공 선택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가? 네. 이번에 서류 내면서 가장 좀 나는 이 활동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 어떤 거였어요?
영향이죠. 네. 저는 술브릿지에서 기본적인 전공 수업을 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교 교과 과정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해외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와 같은 학업 우수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와 같은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충분한 솔브리지에서의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요거 별로 퍼센트가 안 높아.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부분이고 거기서 있잖아. 전공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전공 선택과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교과 활동도 있잖아. 무조건 전공이랑 연결시켜. 네. 학업 우수 중에서 특히 학업 우수상을 받는 데 기여했던 과목이 뭐야? 모르지. 네. 그냥 무조건 뭐야? 뭐 좀 둘러쳐 그냥. 그래서 특히 제가 그와 같은 학업 우수상을 받는 그 저변에는 수학 교과 활동이 매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학 교과는 무엇보다도 경영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구적이고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량 경영, 특히 국제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수리적 접근 그리고 응용수학적 접근 그리고 계량적 접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경영 관련해가지고서 이와 같은 교과활동이 저의 진로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의미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어쨌든 학업 우수상은 그냥 종합적인 학업 우수상이죠. 그냥 수학교과 우수상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 네. 저는 국제경영이랑 전혀 관계없는 활동들인데요. 관계없어. 네. 제가 있었던 국가에서 저는 다문화가족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각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전략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에스노센츄리즘,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문화적 상대성, 컬처럴 렐러티버티를 인정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접근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 다문화 가족 봉사 활동이 저에게 의미 깊었던 활동이고 이것은 국제경영을 전공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자, 그 다음에 인성 이 부분 거는 사실은 말이야. 이거는 답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중요해. 분위기. 올바른 인성과 예의를 갖추고 있는가? 책임감과 성실하게 학교를 했는가? 공동체의식이 있는가? 배려심이 있는가? 사실은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러고 입장하는 자세, 퇴장하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이런 부분과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조금 건방지간 느낌 들어.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런 부분이고 특히 압박 질문을 주지는 않아. 본인이 압박을 느끼는 거지. 지난번에도 뭐냐 그 교과심층 경제 문제 나오니까 면접관은 어떻게 좀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얼마나 좀 침착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비중은 높은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요 위에 거 있잖아. 위에 거 아까 전공 적합성 여기에서는 점수 분포가 40%면은 뭐 적당히 중간에도 있고 진짜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인성은 대부분 원만해. 근데 한꺼번에 N 애들은 뭐야? 아닌 애들은 이거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웬만큼 잘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많지는 않아. 오히려 여기서 저 변별력이 많은 거지.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조금 이따 모의 면접할 때도 무조건 뭐다 솔브릿지 지원 동기 국제경영학 전공 선택 동기 전공과 관련된 노력들을 활발히 했는지 그리고 뭐야 졸업 후 진로 계획 그 다음에 뭐다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요거 집중적으로 우선 질문해 줄 거야 오늘 그래서 그거 답변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특이사항, 솔브릿지 면접이 확정됐나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봐. 10월 21일서부터 28일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솔브릿지 면접 날짜가 약간 이번 면접일을 막 조정도 해줬어요. 다른 대학이랑 겹치면은 되게 친절해. 그래서 면접 날짜 확인해주고요. 얘네들은 이제, 학생부 종합이니까 그 면접 점수랑 서류 점수를 묶어가지고 입학사정관들이 각자 채점을 한 거를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합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 학생이랑 학생은 그렇죠. 요거 중에서 오늘 전공적합성 요 위주로 좀 준비를 해주세요.